왜 왜? 50밖에 안 나. 너 저번에 피렘이 그 저기 우리 계곡에 놀러 갔을 때. 예. 너 그때 그 피렘이 그 센치 뭐 재봐야 된다고 네가 그때 그랬었거든. 예. 근데 그때 마침 줄자를 잊어먹어서 너가 줄자를 엄청 찾으러 다녔단 말이야. 예. 너 그때 그거지 이게. 맞아요. 야 그때는 잊어먹어가지고 못했구나. 그렇죠. 야 난 상상을 못했네 이거는. 아니 나도 솔직히 너를 이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내가 잘 안 당하잖아. 예. 야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. 아니 저게 저기서 정준다는 걸 생각을 못하지. 그러니까 준비를 했죠. 와. 머리 또 튀겨 먹고. 까는 게 약간 서투시네. 아니 원래 잘 안 까진다고. 네가 까먹으면은 형이 까주면서 잔소리를 하고 있어. 네가 시어머니 와 진짜 확실. 아니 내가 한 찍고 있잖아요. 난 까고 있잖아. 그러니까 까니 못 나는 까니. 잘 찍는데 형은 잘 못 까잖아요 지금. 야 그거야 들고 있으면 되는 거지. 이건 까는 게 힘들다니까 전문가도. 카메라 이 각도 잡는 게 사람들은 그냥 보지만 이씨 그러면 카메라맨이 아무나 취업시키지 왜 그냥 하겠어요? 그러면 이거 까는 사람도 아무나 취업시켜가지고 두 마리 까고 다 퇴근해야지. 형은 아무나 취업시키잖아요 여기. 바쁜데 일할 사람들이 별로 없네. 직원은 저희 더 구하고 있습니다. 월 얼마요? 그건 그 사람들에마다 다 틀려요. 경력자 위주 틀리고 콜서빙을 구하고 있습니다. 아까 올려놨는지 알았는데 안 올려놨네. 기름 기름불 안 올려놨다고요? 한 10분 기다려야 돼. 일 처리가 완전 개판이구만. 이 시끼가 형한테 건방지게. 아 지금 퇴근하고 저랑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 구독자랑 대화하는데 이 새끼. 아 그게 아니고요. 예. 근데 이게 퇴근하고 혼자 하려니까 막 이 보조도 없고.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어요.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를. 아니 너한테 얘기한 거야. 카메라 꺼지면 저한테 욕은 많이 하시지만. 언제 내가 욕을 해. 근데 이제 구독자가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 새끼가 이렇게 해버리면. 아니 너가 형한테 사람들이 힘들어. 형이 방송 나왔을 때는 어리숙하고 당하고 이런 걸로 알지만은 카메라 꺼지면 아예 그 두 얼굴의 사나인 거 알면 안 되잖아요. 아휴. 오우씨. 상상은 딱 해가지고 탕 하면은 딱 해가지고 멋있게 양이 많으면 그렇게 돼. 아 근데 적게 하는 거는 뭐든지 모양이 잘 안 나. 어 이건 뭐야? 엑설런트 아이스크림 아니에요? 이 정도면 되겠지.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.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.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. 그런 나를 넌 보며 왜 그러냐고 묻네. 너 때문에
흘러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널 놓칠까봐 하지만 성급한 나의 고백을 넌 거절할까 두려워서 뭐 앞전에 그 먹방 했는데 뭐 토크가 딱히 재미가 없어가지고 집에 들어가. 그래서 해물을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라면 좀 먹고 에이씨 라면 좀 먹고 에이씨 야 근데 이거 라면 역대급이다 거의 아무 해물도 없어 다 사는 걸로 끝! 예! 와 그니까 무지하게 때려놨다 있는 대로 있는 거 없는 거 진짜 다 때려놨다 난. 응. 와. 아우 해물만 해도 뭐 이건 뭐 해물 와. 먹다가 거의 넘어가게 엄청 연했잖아. 네. 이것도 통으로 그냥 씹어 먹어버리죠. 어디 뭐 제주도에 해물 라면 그거 진짜 다 꺼지라 그래야 돼 진짜. 그럼. 그, 아니 라면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그 어디로 꺼지라 그럴까요? 그 앞집으로. 오케이. 큰 거 먹어. 전복도 통째로 다 들어갔으니까. 아우. 전복 하니까 또 내가 어떤 멘트 할 것 같아요? 맞춰보세요. 차 전복했다고. 진짜 이건 안 맛있으면 말이 안 돼. 아. 간이 아예 해물이 다 믿어. 진짜 웬만한 짬뽕보다 맛있다 그지? 와 오징어 짬뽕은 꺼지라 그래요 진짜. 에이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. 이 무늬 오징어 이거 사먹으만 해도 돈이 얼만데. 단양에 오징어 짬뽕 파시는 분 있잖아요. 이게 진짜 힐리 없어. 짬뽕이랑 라면이랑 어떻게 비교를 해. 아 짬뽕이 더. 네 여기 아시는 분들이 또 중국집을 많이 하셔다. 국물 좀 먹어. 아씨 말이 돼? 와. 솔직히 전에 소뚜껑보다 이게 낫다. 왜? 그때는 모양을 입었는데 너무 힘들고 아 그렇죠 짰어. 그러니까 이게 불이 조절이 안 되니까 소뚜껑 닦은 것까지 계산하면 5시간 걸려서. 와 야 역시 가리비도 제철 대하도 제철 다 제철 음식이 들어가니까 라면 하나도 이렇게 그냥 시원하고 맛있는 거야. 또 이게 다 제철이니까 너 지금 또 호황제철 하려고 그랬지? 빨리 이거 야 이거 면 불기 전에 이거나 맛있게 먹어! 확! 아니 왜 샤우팅을 해요. 너 중국에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아? 너 중국에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아? 예? 샤우팅 잘 몰라 솔직히 근데 잘 와 아, 진짜 아, 죽여준다 라면. 흠. 야, 진짜 새우만 구워 먹었으면 식상할 뻔했네.
약간 마이크 갖다 대면 좀 부담이 되죠. 액션이 더 들어가더라고. 아 맛있다. 아. 진짜 네 말대로 국물 끝나다 끝나다. 나도 이 해물라면을 막 끓여봐갖고 알고는 짜 물을 적게 넣으면. 근데 오징어 너무 맛있는데 이거 안 질기고 그지? 일반 오징어랑 틀려.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 많이 보세요? 아 요즘엔 눈물이 많아져가지고 슬픈 건 못 보겠고. 대하를 먹으니까 대하 드라마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. 알겠습니다. 다음에 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와후. 와후. 안녕하세요. 미키나트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. 제가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